그래서 변호사란 직업이 AI의 등장으로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많은 분야에서 업무 방법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사실 챗GPT의 등장이 매우 무섭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변호사 선후배들 친구들 만나면 술자리에서 야 이러다 변호사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고 서로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도 이렇게 챗GPT의 법률 질문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답변이 정교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대체할 수준은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챗GPT를 활용한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면 계약서를 검토하거나 작성하는 업무를 맡기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간단한 내용 증명 등의 법률 서면을 작성하려고 하는 분들은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이러한 법률 서비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챗GPT가 잘못된 법률 정보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작성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질지 이러한 챗GPT를 어떻게 규제하고 감독하면서 업무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법적인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변호사 업계에서도 요즘 큰 화두입니다. 리걸테크를 우리 업계에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사실 변호사 업계에서 이런 리걸테크를 온전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입장과 아니다 이런 것은 우리 법률 서비스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밀어내는 이렇게 두 목소리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또는 감정을 공감해서 이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공식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을 이기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을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공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AI 변호사는 할 수 없는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 판사님의 눈을 보면서 또는 검찰에 가서 검사님의 눈을 보면서 의뢰인을 변론해야 되는 송무 업무 같은 경우는 AI 변호사가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란 직업이 AI의 등장으로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많은 분야에서 업무 방법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박한 질문인데요. 사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어떤 면에서는 위계 서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법정 가보시면 판사님은 저 위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는 판사님께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고 자기의 입장을 판사님이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판사님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판사님이 짱이라고 볼 수도 있죠. 내가 생각했을 때 AI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다면 사실은 같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비슷한 로직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심 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상상하기 힘듭니다. 저는 기술과 혁신은 법과 제도로 온전히 막을 수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리걸테크 혁신이 있는지 저는 늘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신문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 쪽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쪽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법조인으로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정말 이런 업계의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